혹시 치키님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거 척키 느낌으로 보면 어떡하나? 어떤가요? 좀 치키님 메이크업과 비슷한가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유님. 제가 오늘 한 스타일링 좀 보이시나요? 이 나이 먹고 엄마가 한심하게 7살짜리 애기 머리끈이나 뺏어가지고 머리에 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라빵 양갈래나 하고 왔고요. 이 현타가 오늘 스타일링을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메이크업이 바로 요즘 핫한 치키님의 메이크업을 따라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키님 영상을 요즘 몇 개 보고 있는 와중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치키님은 확신의 웜톤상이라는 겁니다. 웜톤의 아주 귀여운 토끼상 얼굴이에요. 그래서 되게 생기 넘치고 발랄한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귀여운 그 치키님의 얼굴을 100% 따라하진 못하겠지만요. 토끼상 얼굴을 조금 따라해볼까 합니다. 그러고 생기 발랄 귀여운 웜톤 컬러들을 사용해서 우리 미우들도 이번 여름에 좀 깜찍하게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메이크업을 따라해서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토너 베이스까지 해온 상태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왔습니다. 오늘 색조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아이미미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올 겁니다. 왜냐면 아이미미에서 이렇게 미치게 귀여운 콜라보들을 출시했거든요. 우리 깜찍몰랑 미우들에게 필수인 콜라보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유명한 소품샵인 몰링부스 캐릭터들과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아주 MZ세대를 저격하는 깜찍함으로 완전 무장해서 저의 차갑고 냉혈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더라고요. 아주 깜찍한 패키지와 부드럽고 생기발랄한 색감들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귀엽죠? 오늘 이 제품들로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질 준비하세요, 미우들. 에디션 이름은 콜인 스위츠로 총 5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고민 베베와 토끼인 핫톡 캐릭터와 함께 달콤한 마음에 풍덩 빠져드실 수 있도록 콜라보 에디션과 귀여운 한도 초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곰 베베와 토끼 이름은 핫토거든요. 요 두 개가 아주 탁 그려져 있는 요 콜라보 제품들을 사용해서 제가 오늘 치키님에서 영감을 받은 귀여운 한도 초가 메이크업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컨실러를 해볼게요. 아임미미 아임 컨실러고요. 이렇게 봉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 보통 봉으로 쓰거든요. 제 지금 톤보다 밝은 색상이거든요. 얘로 이제 얼굴에 양감을 살려볼 건데 우리 토끼상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윤곽을 잡아볼 겁니다. 살짝 앞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생기 있게 앞볼을 먼저 살려놓을게요. 그리고 토끼상 대표 연예인들 보시면 수지님, 나연님, 뭐 치킨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다 코끝이 귀엽게 오목조목 동그랗거든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끝도 좀 살려놓을게요. 그리고 윗입술 부분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로 두들두들. 자, 이렇게 컨실러를 다 블렌딩 해주셨으면 얼굴 윤곽을 살려볼게요. 먼저 이거 제가 원래부터 잘 쓰던 아이미미 멀티 듀얼 스틱이고요. 뒤에는 쉐이딩이고 요 뒤에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거 얼굴 윤곽 살리기 쉽거든요. 블렌딩도 잘 돼가지고 인중 깊이 넣어줘야 돼요. 인중 좀 깊게 그림자 넣어주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인중 좀 그림자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 입술 산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끝은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콧구멍 살짝 살려주면서 윗부분만 칠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끝을 최대한 좀 동그랗게 퍼지게 연출을 해줍니다. 해주고 가운데 선을 그어줄게요. 콧대가 좀 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터치를 해줍니다. 보통 토끼상이신 분들이 얼굴 코가 높고 오똑한 게 아니라 되게 오목조목 동글동글한 경우가 많아요. 입술도 좀 도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턱에는 바로 이 몰링부스 콜라보 중 하나인 쉐딩 스틱을 사용을 할 건데 누적 100만 개 이상 팔린 굉장히 효자 상품이거든요. 베베가 이렇게 그려져서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렇게 귀여운 놈들 나올 거거든요. 나는 귀여운 게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귀여우니까.
민망할 때 이제 리코더 불러야지. 미우들 좀 킹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이게 홍현희님 마냥 이중턱을 커트해주기 굉장히 좋은 치트키거든요. 아이미미 스틱은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잘 뭉치지도 않아서 제가 진짜 계속 써오던 스틱, 쉐딩 스틱이에요.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이중턱 저지부시 할 때마다 진짜 아이미미 거 썼어. 제 영상 꼭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갸루 쉐이딩. 갸루 쉐이딩으로 한 번 더 요 코 느낌을 좀 잡을게요. 지금부터 치킨님의 눈화장을 본격적으로 따라 해볼 건데요. 눈 위, 아래 다 음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죠? 근데 또 애교살이 빵빵하세요. 아주 뒤쪽으로 가면서 애교살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토끼상 연예인들 다 생각해보면 정말 애교살이 다 도톰해요. 그래서 우리 애교살도 연출을 할 거지만 하지만 눈 밑에도 확실하게 음영을 줄 거고 눈을 최대한 길게 빼줄 겁니다. 보통 치킨님은 코랄 계열의 눈화장을 많이 하시던데요. 오늘 요 사용할 아주 귀여운 베베가 그려져 있는 아이미미의 폴 인 스위치 에디션 멀티큐브 글램 로즈 요 깜찍한 패키지 속 요 아이섀도우 컬러들도 치킨님 메이크업에 딱입니다. 컬러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섀도우 박스인데요. 네 컬러로 이루어진 아이섀도우와 한 컬러의 블러셔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로만 우리 미우들이 색조 완성할 수 있거든요. 이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빨리빨리 살아남아야 되는 우리 MC 미우들에게 제격인 그런 귀여운 섀도우 박스입니다. 이름이 글램로즈라 해서 저는 좀 뮤트 계열일 줄 알았는데 살짝 코랄빛이 저한텐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킨님 메이크업에 딱이었어요. 이 제품은 컬러별로 1, 2, 3, 4, 5 숫자가 다 껴져 있어요. 컬러 블렌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싫거나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우리 화해못 미우들은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1, 2, 3, 4, 5가 다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화해못 미우들이 순서대로 사용하라고 적어져서 아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청개구리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도톰한 애교살을 쉐딩으로 잡고 들어갈게요. 먼저 저는 요 1번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로즈라고 하는데 제 눈에 올리면 살짝 오렌지빛이 나는 로즈 코랄로 발색이 되거든요. 살살살살 연하게 베이스를 넓게 퍼뜨려줍니다. 삼각존에도 넓게 터치해가면서 앞으로 컬러들을 쭉쭉쭉 다 끌어올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과감하게 애교살 가지. 이번엔 요 2번 컬러 사용할게요. 뭐야 나 청개구리 하고 싶었는데 결국 숫자대로 따라가게 되네. 아, 전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치킨님 아이 메이크업 보면 눈 전체적으로 진한 음영이 들어간 건 아닌데 눈 쌍꺼풀 라인이랑 눈 뒤쪽을 굉장히 음영 포인트를 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똑같이 눈 뒤쪽을 막아가면서 굉장히 길게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거고요. 살짝 눈꼬리를 동그랗게 내려줍니다. 진짜 가을 웜톤이 하면 너무 이쁠 메이크업이다 오늘 메이크업. 그리고 조금 더 조그마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2번 컬러를 가져다가 삼각존이 살짝 눈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둥글게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이 살짝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4번 펄을 사용을 할 건데요. 펄을 여기 애교살에다가요 또 도톰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애교살이 뽕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샥 들어가거든요. 눈이 위아래로 되게 커 보여요. 굉장히 지금 요 느낌이랑 비슷해졌거든요. 오늘 사실 양갈래라서 걱정했거든요. 혹시 치킨님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거 척키 느낌으로 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죠. 애나벨 닮았다는 소리도 저번에 들었어가지고 내가 이런 건 스스로 밝히면 안 되는데. 아이라이너로 이제 라인을 잡아볼 건데 오늘은 점막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눈이 동그랗게 보이기 위해서 요 동공 쪽에도요 라인을 좀 도톰하게 칠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라인이 두꺼우면 안 돼요. 생눈이 앞뒤로 길어 보여야 되니까 눈 앞머리까지 살짝 얇게 들어간 다음에 눈꼬리는 이렇게 살짝 남겨둘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이제 눈꼬리를 그려줄 건데 눈꼬리가 확실히 또렷하면서 길게 빼줘야 되거든요. 눈매를 살짝 내리다가 끝을 올려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끝이 쭉 올라가도록. 그러면 눈이 뒤로 길어 보여요. 이게 펜슬로 하려면 되게 힘드니까 젤 아이라이너나 펜 라이너로 해주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3번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에 음영을 살짝 더 추가해줘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쌍꺼풀 라인 말고 점막 쪽에 그려준 라인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한번 음영 잡고 라인과 함께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베이스 섀도우 칠했던 이 브러쉬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삼각존에 컬러를 마무리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해서 연결해주셔도 좋습니다. 요 끝에 라인이랑 이어지도록 삼각존을 최대한 좁은 영역으로 살짝만 짙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좀 눈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동공 밑에 부분도 진한 음영을 조금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치킨님이 아주 눈에 펄땡이를 팍팍 박아놨잖아요. 저희도 상큼하게 펄을 박아야 돼요. 이거는 아이미미 주얼 토핑 글리터 듀오 코랄 주얼 색상이고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눈 가운데 부분만 올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 깜빡 속눈썹 11mm고요. 제가 원래 치킨님 눈을 보고서 12mm를 살까 했는데 제 눈에 12mm 쓰면 다이소에서 빗자루 사와가지고 눈에 단 것 마냥 엉망진창 길기만 한 눈썹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냥 11mm로 사용을 할게요. 사실 11mm도 긴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는데요, 여러분. 언더까지 붙였거든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없어서 저는 언더 속눈썹까지 붙여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컬링을 해줄게요, 한올한올. 자, 이렇게 눈화장을 다 끝냈는데 얼굴은 안 비슷해도 눈은 진짜 비슷하죠. 솔직히 눈은 진짜 비슷하다. 렌즈 디테일 보이세요? 하나는 그레이 끼고 하나는 브라운 꼈어요, 저. 형 더워. 자, 이제 눈화장 끝냈으니까 아주 귀여운 생기발랄한 볼도 만들어줍시다. 웜톤들 취향 저격 블러셔입니다, 여러분.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아이미미 주력 제품인 블러셔 제품인데 이렇게 콜라보로 패키지가 이렇게 귀엽게 얘네가 박혀져서 나온 거예요. 컬러들이 아주 티를 우려낸 듯한 컬러가 매끈하게 올라가면서 얼굴에 컬러가 스며든 느낌을 줄 수 있는 블러셔인데 입자가 아주 곱고 블러 효과 있어서 솔직히 이런 건 톤온톤 메이크업으로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제가 이거 진짜 아이미미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팔레트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피치 베이지, 요거는 로지 핑크, 요거는 코랄 레드 컬러인데 오늘 저는 치킨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두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믹스를 하면 화사한 코랄 핑크 느낌이 나요. 가운데부터 터치를 해줄게요. 살짝 컬러감 있게 가운데에 터치를 해서 퍼뜨려줍니다. 치킨님이 사용하신 컬러랑 굉장히 흡사하죠? 웜톤에게 진짜 제일 필요한 색상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블러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이번에는. 요거는 라벤더 색상인데요. 쿨톤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라벤더 컬러들은 쿨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웜톤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얼굴을 확 하이라이팅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발라줬던 블러셔 주변에 쓱 쓸어주면 얼굴이 뽀얘 보이고요. 팔자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요. 몰링부스 에디션 마지막 제품인 립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스에 귀엽게 캐릭터들 그려져서 나왔거든요. 원래 이 제품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가 박혀져서 마지막 에디션인 립이 캐릭터가 그려져서 나왔습니다. 이 컬러는요, 뮤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컬러예요. 이게 공홈에서는 플럭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플럭로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나 그리고 두 번 레이어링 해주면 데일리 립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플럼기가 살짝 섞인 코랄 로즈 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깔아주면 진짜 예쁘죠? 살짝 요 느낌은 그 치킨님의 메이크업 중에 이 립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요때 요렇게만 바르면 좀 심심하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저는 코랄 립을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치킨님 사진 보면 되게 생기발랄한 컬러를 얹어놓거든요. 요 아이미미 크레용 립을 얹을 건데 두 번째 크레용인 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토끼상들 보면 입술이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볼륨감 있지 않아요. 좀 오목조목하니 입술이 살짝 귀엽게 오목조목하거든요. 컨실러로 살짝만 잡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좀 사용을 할게요. 어머, 나 눈썹 안 그렸는데 또 마지막이래. 항상 이래. 아, 헷갈려라. 헷갈려. 본격 미우들 킹받기하기. 코 부분에 넓게 터치를 해줄게요. 입술 선부분 강조해주세요. 다크브라운 아이브로우로 이제 마지막으로 눈썹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일자가 아니도록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눈썹까지 했고요. 어머, 보라빵이 그동안 많이 풀이 죽었네요. 머리 좀 정리하도록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도 정돈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미미와 몰링부스가 콜라보한 한정판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치킨님 메이크업과 비슷한가요? 저는 이제 또 릴스를 찍으러 또 현타 오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토끼 같나요? 죄송해요, 진짜. 오늘 좀 킹 좀 받으시겠다, 진짜. 오늘 쓴 제품들이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미우들도 저와 함께 아이미미 제품들로 깜찍 몰랑해져보자고요. 다음에는 좀 성숙하게 만나요. 안녕. 치키야, 사랑한다.